오늘은 제가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데 마드리드 미용실을 가는 중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몇 년째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한국인 친구나 동양인 친구들을 봤을 때 스페인 미용실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셀프로 염색하고 셀프로 자르거나. 근데 제가 지금 파란 머리를 한 지 거의 3주가 다 돼가요. 3주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 탈색을 많이 한 쪽은 아직도 되게 파랗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정수리 부분이요, 이쪽이 보시면 약간 초록색 연두빛이 나죠? 제가 기존에 했던 건 셀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다니는 헤어샵 포레스타에서 했었는데 색이 진짜 예쁘게 나오고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색을 다시 하고 싶은데 한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했었을 때 저 색깔을 한번 보고 할 수 있을지 보자고 했었는데 종이 빨개졌어요. 스페인에 와서 되게 별의별 일이 진짜 많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심지어 제가 스페인에 오는 당일날 일본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뷰티 방드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뷰티 유튜버가 되고 싶고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육성을 하고 좀 그런 되게 큰 행사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도 봤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심사위원처럼 와줄 수 있냐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진짜 쟁쟁하셨거든요. 작년에는 미셸 판 씨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시즌에는 정샘물 원장님이랑 되게 세계 각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스태프로 가기에는 너무 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작년 가을에 시작하기 전에 거절을 했었는데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가고 싶은데 그거를 스페인에서 당일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가게 되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머리부터 빨리 하고 싶은데 30분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 같은 muy suave, adiós volumen, muy suave. Y un protector, ¿sabes? Para quitar bien el amarillo ese que tienes en zapana. Y luego te ponemos un azul, un gris azulado. Un gris azulado, pero no me gusta gris. Nuestros colores puros son estos. Pero luego nosotros esto lo rebajamos. Vale. ¿Entiendes? Sí. Y este azul, cuando se pone pastel, es mucho más claro. ¿Este un poquito más claro? Sí, no, este muchísimo más claro. Ajá, vale. Inclusive si quieres mezclo este con este, que quizás es más próximo a... Vale. ¿Dónde eres? De Corea. De Corea. De Corea. ¿Te gusta? ¿Ah, sí? Me encanta. Ah, a mí, vale, gracias. 이야기를 해서 머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약을 해서 뭐 머리를 조금 더 원래 파란색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이렇게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되게 일 처리가 느려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걸 몰랐는데 한국에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대체 언제 나는 언제쯤 제가 여기 2시 50분에 도착했는데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렸네요. 친구가 피자 사다줬어요. 헐, 완전 맛있겠다. 이렇게 보라색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만약에 마드리드 여행을 오시는데 갑자기 머리를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세요. 참고 한국 가서 하시고 뭐 유학생분들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웬만하시면 참으시고 한국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많은 분들이 날씨 어떤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추워요. 추운데 한국처럼 그렇게 막 춥진 않지만 여기가 습도가 되게 낮고 뭔가 뼈가 시리는 그런 기분 나쁜 추위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행 가장 좋은 거는 9월달쯤인 것 같아요. 7, 8월은 너무 덥고 9월달쯤이 그래도 좀 선선하면서도 날씨도 좋고 짠!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정수림 부분이 살짝 얼룩이지긴 했는데 그래도 네, 비슷하게 색깔 잘 맞춰진 것 같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서 듀얼을 더 못 찍었는데 네,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를 진짜 네,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드라이 막 하고 했는데 네, 색깔은 잘 괜찮게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두피까지는 다 탈색을 안 하거든요. 항상 조금 남겨놓고 탈색을 하는데 두피를 그냥 다 하고 바로 매니큐어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두피가 아프지 않았어요. 거기서 되게 부드럽고 약한 제품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머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없거나 좀 급하거나 기다리는 거 싫으신 분들께는 비추천해드립니다. 저 거기서 5시간 있었어요. 그럼 아무튼 지금 머리 상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색깔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감상하셨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